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차용품을 제일 먼저 만들었던 기업이나 혹은 제일 유명한 기업을 꼽으라면은 원브랜드 디테일링 1편에 나왔던 불소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대한민국 셀프 세차장이 옛날에 거품솔밖에 없었을 때 프리워시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프리워시를 가장 흥행하게 만들었던 브랜드, 그리고 불소원만큼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국내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 누구한테나 먼저 추천해주기에, 아니면 세차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기에도 손색이 없는 브랜드 중 하나, 오늘은 글로스브루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 셀프세차장을 보면은 셀프세차장 안에 이 스노우폼이라는 게 없었어요. 애초에 스노우폼이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고압수만 뿌리고 거품돌로 문대문대하고 다시 고압수로 뿌리고서 드라이한 다음에 뭐 왁스 바를 사람들은 바르고 안 바르는 분이 좀 좋은 분이긴 했지만요, 세차에 대한 지식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을 때,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프리워시라는 아이템을 이 글로스브루에서 만들어냈어요. 자, 프리워시가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사계절 때문에 묻는 이물질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름에는 벌레가 묻고 새똥도 묻고 또 나무수액도 묻고, 겨울에는 눈도 맞고 그 눈 진흙탕도 맞고 밑에서 뭐 타르도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 뭐 빗물도 맞고 미네랄도 끼고, 진짜 우리나라 환경이 자동차가 살아남기에는 굉장히 좀 악조건을 가졌어요. 공단도 많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오염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주 더럽게 되는 편인데, 이 더러워진 이물질들이 도장면 위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그냥 거품솔로 문댔으면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옛날 자동차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월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러면 자동차들이 색감을 잃어버리고 오래된 차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세차할 수 있는 방법, 좀 전 세계적으로 추구했던 그 세차 방법이 바로 프리워시라는 거예요. 이 약품을 도장면에 지금처럼 분사를 해준 다음에 이물질들을 잘 불려 내려주고 고압수로 이렇게 쫙 헹궈내주시면 이물질들이 바닥으로 1차적으로 먼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 100%의 오염물이 자동차에 있다 하면 그래도 한 60에서 80% 정도는 떨어뜨려 내줘요. 떨어뜨려 내준 다음에 사람 손이 닿으면 아무래도 이물질이랑 내 손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나마 한번 헹궈졌던 도장면 위를 손으로 만지는 것 때문에 스크래치 유발이 나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동차의 도장면은 아주 작은 알갱이, 모래 알갱이 하나만 있어도 문지르면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프리워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좀 출시를 했고, 글로스브루의 오렌지 크러쉬라는 제품이,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 아마 거의 확실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워시 아이템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새알람에서도 많이 추천해드렸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알칼리성이나 산성같이 이제 안전한 프리워시 용품들이 새로 이제 좀 더 개발돼서 나오고 있지만은, 초보자분들한테 맨 처음 사용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안전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과거 이제 도장면 기술이나 혹은 뭐 휠을 좀 튜닝하시는 분들이나 각종 파츠들 튜닝하시는 분들 보면은 알칼리성을 그때 당시에 썼을 때는 변색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알칼리성은 독한 거야, 그랬으면 안 되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는데, 이 중성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성 프리워시라는 아이템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도 굉장히 무난하고, 프리워시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에도 두루두루 밸런스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세정력은 사실 뭐 좋습니다. 이 아이템이 애초에 세정력에 맞춰서 나오는 아이템이고, 가격도 저렴했었어요. 게다가 희석비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띄워놓을게요. 국민 APC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오렌지 크러쉬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없었을 거다. 이제 프리워시를 해보신 분들 이제 가정하에요. 그리고 이 녀석이 당연히 이제 중성에다가 좀 안전하고 희석비가 뭐 최대 100개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최대로 희석을 해놓고 매트를 청소를 하거나 매트에 뿌려준 다음에 고압수를 치거나 혹은 뭐 플라스틱 청소를 할 때 사용을 하거나 뭐 가끔씩 가죽에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엔진룸에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실외뿐만 아니라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했다. 제일 먼저 세차용품 살 때 뭐 사야 돼 하면은 이 녀석을 많이 추천해주는 편이에요. 이제 세차 지식이 아예 제로인 분들한테, 아니면 여성분들한테는 그냥 이거 써, 이렇게 향도 오렌지향이라 좋아, 이렇게 말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 중 하나다.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안전한 알칼리성, 그다음 미네랄만 깔끔히 제거해주는 산성 프리워시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되게 효과들이 정말 좋다는 거를 많이 증명이 됐고, 근데 왜 아직까지 이 녀석만 계속 고집하고 다른 거는 안 나올까 싶어요. 추가적으로 나온 동생이 있어요. 애플 크러쉬라고. 얘는 오렌지향, 걔는 사과향, 그게 다예요. 변한 게. APC 제일 먼저 만들었던 이 글로스브루라는 회사가, 근데 왜 알칼리성과 산성, 요즘 트렌드에 맞는 또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왜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뭐 초보자분들한테 그냥 무난하게 쓰기 좋다 하지만은 야 나 이번에 차를 샀는데 나 이 차 너무 좋아. 그게 모닝이 될 수도 있고 아반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BMW이 될 수도 있고 뭐 정말 수억 원짜리 차가 될 수 있지만은 사람한테 그 자동차 가치는 서로만의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쓰지 말라고 해요. 애초에 한 방에 좋은 거로 가라 이렇게 추천을 하거든요. 어차피 중성에서 할 수 있는 세정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고 알칼리성으로 지을 수 있는 거는 보다 더 많은 범위를 더 지울 수가 있단 말이죠. 또 산성어를 사용했을 때 그 프로세스를 이해했을 때는 자동차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하는 거죠. 새 차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일단은 뭐 수월도 나고 좀 스크래치도 난 다음에 뭐 막 상처도 막 낸 다음에 그 다음 전체 광택 한번 낸다 생각하고 그렇게 새 차해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비싼 차에다가 지인들이 정말 차를 아끼는 사람들이 차를 바꿨다 했으면 야 처음부터 애가 모르니까 새 차를 모르니까 처음부터 이걸로 가야 돼. 왜냐하면 네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게 나아.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이제 3PH 세차 방법이다. 그게 글로스브로에 없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One shot turns to one too many, but I do it again when I'm out with my friends. Wake up and I'm in last night's dress. How did I get home? I think I lost my phone.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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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it up and let me lose control. Oh. It's the weekend, weekend, weekend.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카샴푸가 13,000원인데 과거에는 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좀 쌌는데 보통 카샴푸 세척기들이 뭐 300대 1, 500대 1 이제 좀 좋다 하면 1000대 1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000대 1입니다. 요 뚜껑으로 얘가 한 10mm 정도 됩니다. 20m 바퀴 기준에 이 뚜껑 두 뚜껑만 늘면 됐었거든요. 그만큼 희석비가 좋아서 초보자분들한테도 아마 초보자 세트로도 저희가 많이 추천을 했던 그런 아이템인데 얘도 성능이 정말 괜찮아요. 이 그 만원대 치고서 윤활력과 근데 글로스브로만큼 이렇게 기본기에 출중하면서 2000대 1까지 나와주면서 이런 카샴푸는 조금 보기 드물다. 화장품들도 보다 보면은 조금씩 뭐 하나씩 모자란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뭔가 2%씩 좀 아쉬운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화장품을 고르는 제 기준 중에 가장 괜찮은 거는 일단 향이에요. 향과 이 윤활력이에요. 어쨌든 이 도장면 피부에 내가 사람들로 문제되는데 당연히 미끌미끌하고 거품도 좀 잘 떨어져 이물질도 잘 떨어지겠죠. 그래서 중성 카샴푸에서는 뭔가 아주 그렇게 큰 기대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윤활력 좋고 가장 기본적으로 좀 잘 되니까 저기 그 서브 좀 해주세요 뒤에 이게 한 번 파서 이렇게. 내가 이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꼭 이 사람은 이럴 때만 이럴 때만이 아니라 아유.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게 협조 좀 해달라. 나 혼자 할게. 오늘도 마이크 누가 채웠어 얘를 채우지 말라니까. 저번에 보니까 왜? 저번에 보니까 내가 열심히 막 내가 주름장을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쉬워요. 사람들이 오빠 그래서... 잘생긴 욱성이 오빠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왜 목소리가 그래요? 라고. 아이고 이렇게 헹구다가 놓쳤네. 아 그랬어? 나도 놓칠 것 같네. 갔네는 뭐야. 하여튼 타샴푸 중에서는 가성비 중에 뭐가 1등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 녀석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 뭔 향이라 그러지? 약간 사과? 하여튼 뭐 세차용품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어우 세차용품 원래 이렇게 좋은 냄새 나는 거야? 할 정도로 냄새도 좋아요. 맨 처음에 샴푸를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장 사장님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으세요. 사장님 여기 뭐가 어떤 카샴푸가 좋아요? 하면 보통 꼬락스에 그 식용유를 주거든요. 일단 커 보이니까. 근데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카샴푸 양을 조절할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막 넣어요. 막 넣고 막 터트려보다가 거품에도 다 쏟아보고 한번 뭐 뚜껑도 잘못 닫아가지고 트렁크에도 쏟아보고 막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카샴푸의 첫 선택지는 윤활력 좋고 딱 이렇게 두루두루 밸런스 좋으면서 좀 가성비 좋은 걸로 접근하는 거를 저는 처음에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면서 와 이건 또 이런 느낌이네. 막 와 이건 거품이 맞네. 와 이건 세정력이 진짜 끝내주네. 와 이건 탈지가 되네.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말 와 이건 향기가 정말 이렇다 아니면 와 이거 왁스 세이프가 있는 화장품이구나 이런 것처럼 이제 점점 단계들이 좀 올라가는데 이만한 가격대에 이만한 성능으로 이만큼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이 만족해야 할 만한 화장품은 얘일 거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걸 추천했을 때 아 얘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하는 소리는 진짜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P라고 타이어 쪽을 청소를 해볼 건데 철분 제거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블러드 아이언이고 하나는
글루다이언 익스트림이에요. 근데 이게 4,000원 정도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두 개의 차이를 뭐 기존에도 좀 써봤지만은 저는 굳이 그렇게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 이걸 두 개로 나눠놨지 할 정도. 근데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해보려고. 하나는 저쪽 휠, 하나는 이쪽 휠. 그다음 하나는 이쪽 도전면, 하나는 저쪽 도전면. 자, 그래서 이제 좀 뿌려주세요. 아니 왜 앉지 말고 그냥 가. 아니 네 컨셉 왜 자꾸 멘트를 치지 말라니까 여기 와가지고. 너 멘트를 채웠어? 내 단독 영상이야 이거. 그래 네 단독 영상. 그러니까 그냥 뿌려주세요 하면 그냥 나가라는 얘기야. 저 정도 그냥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부려먹은 게 아니라 구독자들을 위해서 그냥 가면 안 될까? 부탁할게. 제발이라고요. 제발 너를 좀 많이 뿌려볼게요. 덕지. 반대쪽은 자 뿌렸어요. 나 넉넉하게 뿌렸거든? 한 1500회 정도 뿌렸거든? 1500회나 뿌렸다고? 이용이 형이 1500... 그게 돼. 그래서 가성비 뿌리는 거야. 와 구석까지 넉넉하게 구석구석까지 싹싹싹 넓게 뿌리고 좀 이렇게 가까이 좀 뿌리고 좀 그렇지 막 옆에서도 뿌리고 아래에서 위로 이게 안 되나? 이게? 위로 1500번이나 했어? 어 근데 솔직히 나는 진짜 모르겠어. 비슷해? 아니 이거 체감 못해요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장면을 선생님 우리 선생님 이쪽 도장면부터 쭉 뒤로 해서 싹 뿌려주시고 네. 나는 또 이쪽 도장면부터 쭉 뿌릴게요. 예, 예. 그래도 둘 다 이제 도장면이나 어디다 뿌려도 이제 안전한 그런 아이템이라고는 해요. 철분 제거제는 뿌리고서 바로 헹구면 철분이 안 날아간다 했잖아요. 이게 철분이 녹는 그 반응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세정품 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들이 굳어버리거나 빨리 떨어져 내려버리면 철분을 다 녹이고 떨어질까요? 아니면 못 녹이고 떨어질까요?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좀 큰 것들은 다 못 녹이고서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물 타입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두 개를 이제 이 두 개만 봐서 봤을 때는 흘러내리는 것만 봐도 둘 중에 한 곳이 뭐 조금 더 빨리 굳을 것 같네요. 좀 더 뭐 늦을 것 같네요. 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산 차에는 이 휠에다 뿌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좀 뿌렸을 때 조금 낭비다 할 정도예요. 왜냐면 도장면이 좀 까끌까끌거릴 때쯤 아 도장면에 철분 제거제 한번 해야겠다 할 때쯤 같이 그냥 해주면 됩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 근데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분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철가루예요. 철가루이기 때문에 철분 제거제 뿌렸을 때 그 희열감이 달라요. 그래서 외제차에서는 좀 쓸만하나 국산차에서는 굳이 이제 철분 제거제 가지고서 휠 청소를 하지는 잘 않아요. 그렇게 추천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휠 앤 타이어 클리너라고 있어요. 이게 타이어도 이런 식으로 누렇게 나중에 갈변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냥 이게 살다 보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휠도 세정이 가능하고 타이어도 세정이 가능한 이런 아이템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 아까 그 철분 제거제 뿌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글로스 브로 애들의 트리거가 진짜 좋아요. 일반 중국산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만 원? 만 원이요, 만 원. 이게 예. 그 만 원이에요, 제품이. 언제 타이어 갈변 제거제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 중 하나가 이 거품의 점도예요. 이게 좀 빨리 떨어지고 빨리 물로 변하는 순간 그 갈변들이 이런 식으로 번지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드뭅니다. 이제 세차 시장에서 좀 봤을 때 이 휠 앤 타이어 가격이 한 14,000원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근데 얘는 만 원입니다. 맨 처음에 타이어를 이런 식으로 먼저 막 뭉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변이 없어서 휠 앤 타이어 세정 방법은 타이어랑 휠에 동시에 고루고루 뿌려주고 타이어에다가 브러쉬 이렇게 좀 세게 문질러줘야 노란색 갈변들이 벗겨내집니다. 진짜 네 바퀴를 좀 빠르게 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세정을 해주고 바로 고압수로 쌓아야지만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이게 굳으면 이거 해놓고서 막 담배 피러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대로 얼룩 다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단 같은 경우에 몰려가지고 얼룩이 지어지다 만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세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보통 이제 유럽 쪽 계열들이 이런 걸 잘 만들기도 하고 알칼리성 쪽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국내 기업 거를 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녀석도 충분합니다. 처음 세차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확실히 이쪽이 잠깐만 저쪽은 어떻게 된 거야? 와 그렇구나 성능 차가 좀 있다. 철분 제거제도 진짜 이쪽보다 저쪽이 훨씬 더 잘 뽑아내긴 한다. 아 결론 났습니다. 익스트림을 쓰세요. 4,000원 더 주더라도
익스트림이 훨씬 낫네. 이게 조별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어차피 똑같이 성공되네. 이게 상세 페이지엔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좀 헷갈리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익스트림이 맞을 것 같아요. 철분 제거제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주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림을 4,000원 더 주더라도 효과를 톡톡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알려드릴 게 이제 진짜 여름철에 저희가 좀 추천 많이 해드렸던 아이템 중 하나인데, 지금은 이 검은 차가 좀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동차 앞바퀴를 이렇게 주행하다 보면은 이 아스팔트에서 튄 타르들이라는 게 묻어요. 여러분들이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뭇거뭇한 점들이요. 이 점들을 없애주는 게 이 타르 제거제인데, 이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이렇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린 다음에 이거를 녹여준 다음에 이 타올로 이 부분을 닦아주세요 하면은 여기 왁스 코팅하기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캔 타입이라 뿌려주면 돼요. 그리고 잘 녹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마프라란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세정면에 있어서는 진짜 최강자인데, 개의 손색 없을 정도로 얘가 잘 됩니다. 저기 멀리 이탈리아 거 추천해드릴 바에 국내 거를 추천 많이 들어서 아마 이거 판매량이 국내에서 타르 제거제 중에 꽤 많았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얘도 가격이 만 원입니다. 아마 타르 제거제 중에 엄청 싼 편에 속할 거예요. 아마 가장 싼가? 특히 이제 어두운 차보다 좀 약간 유색차, 좀 밝은 차를 타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을 들고는 다닐 만한 하다. 페인트 클렌저를 들고 다니는 게 괜찮고요. 글래스 X. 이거 유막 제거제거든요. 처음에 추천을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오늘은 사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글로스브로데에는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없습니다. 이 녀석을 사용을 해서 유막을 제거한 다음에 이 레인쉴드라고 하는 유리 세정도하기 코팅제를 사용을 해서 권장을 하게 좀 하거든요. 근데 유리바이스 코팅제보다는 아무래도 성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차에서는 딱히 사용을 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 녀석이 또 가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괜찮게 7,500원 정도의 가격이 되어 있고, 세정도하기 발수가 돼 있기 때문에 유리 발수가 돼 있는 차량에는 사용하기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얘는 좀 빼고, 잠깐만, 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얘가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시되고서 아마 새알람이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유막 제거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 바 형태로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지어야 되는 산화 세륨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문제들이 많았어요. 와이퍼 변색, 막 밑에 이제 플라스틱 변색, 일단 힘든 거, 이렇게 좀 뭐 좀 단점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세차 시장에서 약간 액체형으로 나온 유막 제거제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했던 그런 아이템이어서 먼저 사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유막 제거제 두 개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코팅제를 없앨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유막까지 없앨 수 있는 유막 제거제 최강자는 비트레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내가 유막 제거까지 깔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유막보다는 유막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더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막 제거만 사용을 할 거다 했을 때는 얘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가격이 원래 14,000원인가 그랬었는데 18,000원으로 올랐대요. 일단 용량도 300ml에다가 이건 여자분들도 유막 제거 좀 숙제하기 괜찮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글로스 브루에는 두 가지 브럭스가 있어요. 지금 제가 베이 안에서 설명드린 이유는, 하나는 스피드 와이프라 해가지고 일단은 건식으로 뿌린 다음에 닦아주는 그 왁스 작업을 하는 건데, 지속력이 진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만한 비딩 퍼포먼스와 발수력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좀 다른 시야로 바꿔서 보면,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얘 진짜 뿌리고 닦았더니 확실히 광도 잘 살아나고 깨끗해지고, 아 이런 게 왁스구나 하는 입문하기에는 굉장히 좋으나, 요즘에는 그런 코팅제들조차도 너무 레벨업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 이 녀석을 안 쓰려고 합니다. 얘는 효과가, 이거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와 진짜 저거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초보자분들이 봤을 땐 모르니까 그냥 좋은 줄 알고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쓰진 않을 거고,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서 지금까지 사용을 한 적을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습시 코팅제가 있습니다. 트림코트라고. 근데 이 녀석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써볼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저 스피드 와이퍼보다 내구성이 더 셉니다. 이 녀석의 가격은 16,5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압축 분무기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해요. 아니면은 포맨스를 이용하든지요. 몇 밀리 들어갔죠? 딱 보니까 1000mm네요. 이거 딱 보니까 형 상처를 생각하는구만. 뚫어주시겠어요? 아이 거참 참. 얘도 이 뚜껑으로 기장을 해서 물이 지금 1리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품도 한 100ml 정도 집어넣고 압축 분무기에 같이 희석을 해주는 거예요. 물이랑 같이 이렇게 세정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장면, 뭐 헤드라이트, 유리, 플라스틱, 뭐 크롬, 그 다음에 뭐 휠앤 타이어까지 전부 다 자동차 외장에 있는 모든 면을 코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뿌려주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물기 위에서 뿌려주면은 지금처럼 약품 반응 등이 일어나요. 이 상태에서 일도 뿌려주고, 유리에도 유리바이스 코팅이 먼저 되어 있다면 수명도 늘어나줍니다. 이런 코팅제들은 차 전체에다가 넉넉히 뿌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형 SUV 타시는 분들은 보통 이거 하나씩 가지고 계신데,
글로스브리의 코팅 제들류 중에서는 둘 중 하나 추천해 주세요, 동규 형.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거 추천드린다. 차라리 스피드라이트보다는 이거 쓰세요라고. 편하기도 하고 장점도 많고 내구성도 저보다 더 길고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생각보다 얘는 나쁘지 않아요. 써보신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근데 왜 습식 코팅제 영상에서는 왜 이거 아이템 많이 추천 안 해줬어요 했을 때는 이 녀석이 아무래도 가성비 아이템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이제 고가 라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성능이나 퍼포먼스나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들은 이 녀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두루두루 봤을 때는 밸런스가 정말 좋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나온다니 할 정도가 됩니다. 여름철에 이제 벌레 때문에 좀 고생하셨던 분들도 이런데 코팅을 미리 해놓으면 고압수 가지고서도 벌레를 잘 떨어뜨려낼 수가 있다는 거. 원래는 자동차는 바깥에 계속 있고 내가 차를 관리하려면 사실 이 안쪽 한쪽까지 구석구석까지 관리해주는 게 맞아요. 해를 받는 데 선크림을 발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만? 그럼 요 도장면만 바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체 다 발라주는 게 맞거든요 원래? 근데 이런 코팅제들은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그냥 뿌리고 헹궈주기만 하면 코팅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추천하면은 얘가 더 낫다. 이렇게 하고 한번 헹궈 볼게요. 지금처럼 제가 그 고압수를 건을 세게 꽉 안 잡고서 그냥 한번 흩날려주잖아요. 코팅제들이 묻었으면 좀 퍼트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이렇게 약품들이 넓게 퍼지고서 마지막으로 위에서 아래로 헹궈줍니다. 쉽게 아래에서 위로 먼저 살살살 흘려주고 위에서 아래로 헹궈주셔라. 코팅제 치고 16,500원 두 제품 다 전 추천 안 드립니다. 솔직히 글로스브로 세정제들은 다 좋은데 글로스브리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팅제들은 추천하기 좀 힘들다. 세정제는 이거 써봐, 가성비 좋으니까 카샴푸도 써봐 하기 되게 좋은데 코팅제는 얘네 거 말고 이걸 써 이렇게 하기 되게 조금 그렇다 해서 이 코팅제 성능을 다 못한다, 이 광이 안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가격처럼 비슷한 층에 머물러 있다. 세정품 추천을 살면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글로스브로 코팅제들을 추천하기가 조금은 애매하더라고요. 세정제는 다 좋은데 이거 코팅제에서 조금 아무리 세차를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줘도 요즘 왁스 코팅제 광고들이나 뭐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야 내 건 그거 안 되던데? 하기 딱 좋은 게 글로스브로다. 실내를 사용을 할 건데 이 세정제와 코팅제가 다 나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케빈클린 실내 세정제 얘는 플라스틱 같은 데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실내 코팅제 플라스틱 같은 데만 코팅을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세정제 코팅제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가죽클린 가죽 세정만 가능한 거예요. 정신병 줘요 뭐요. 레더 프로텍터 딱 받아. 프로텍터 다 막는다. 가죽만 코팅 가능하다. 자 근데 요즘 자동차들을 보면은 소재가 훨씬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진짜 이렇게만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말고 사실 많아요. 실내 세정제 뭐 사야 돼? 네 개 사야 돼? 이러면은 또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세정 보세요. 잘 돼요. 세정제 뭐 안 될 리가 없고 브러쉬 아무거나 하나 따주세요. 그래, 가죽 세정제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거품도 잘 놔줘요. 자 실내 세정 코팅제와 실내 세정제의 차이. 자, 실내 세정 코팅제 말 그대로 거품이 안 납니다. 세정과 코팅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거품이 일어나는 성분들이 아니에요. 자 실내 세정제 세정 클렌징품 거품 나죠. 샴푸 거품 나죠. 린스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정 코팅제와 세정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렇게까지 닦아내는 이유는 세정제에서는 거품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거품들이 뽀글뽀글 끓으면서 이 가죽 틈 사이에 있는 오렌지 껍질처럼 틈 사이에 있는 것들의 이물질들을 빼내주기 시작을 해요. 이 브러쉬로 인해서 빠지기도 하고 거품으로 인해서 그 이제 이물질이 불려지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닦아내면은 훨씬 더 세정이 잘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타월면을 좀 살짝 반대로 뒤집어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코팅까지 해보면은 이거 완전 세차가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좋아요. 좋았어. 이제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이 나도록 엄청 뽀송뽀송해져요.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면으로 뒤집어서 이 면을 실내 코팅제네요. 이렇게 세정된 부분을 뿌려주고 코팅제를 넓게 발라주면
당연히 이렇게 코팅된 부분이랑 아닌 부분이랑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를 자동차 전체를 해야 된다 하면은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세차 유튜버들 좀 보다 보면은 그 이제 뭐 미돌쇠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오염된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진짜 누가 봐도 한 10년 세차 안 한 차를 그분에게 의뢰를 맡겨가지고 그렇게 세차를 해야 될 때는 거품들을 다 내주는 게 맞아요. 진짜 내가 원상복구를 하고 싶다. 난 세차를 한 4, 5년 안 했는데 와 이건 내 손으로 진짜 한번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해볼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올드카를 가지고 있다 뭐 클래식카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좀 더 맞아요. 그만큼 오래된 묵은 때들을 빼내야 되니까. 근데 요즘 차들은 사실 소재들이 너무 다양했어요. 지금 여기만 봐도 우드 있지, 플라스틱 있지, 뭐 가죽 있지, 뭐 이거 뭐라 그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차만 봐도 지금 소재가 너무 다양한데 이걸 하나하나 세분화시켜가지고 세정한 다음에 코팅하고 물론 이렇게 하면은 뭐 뭐랄까 만족도는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차기 때문에. 근데 너무 남아져 있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 실내 세차가 외부 세차가 더 쉬워, 실내가 쉬워 하면은 실내를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네 가지 남아져 있는 거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선 디테일링 샵 사장님들이다 하시면은 진짜 가성비가 짱 좋은 제품인데 요즘 소비자분들한테 이거 딱 맞는 제품입니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차 안 하신 분들은 뭐 이건 두 개가 나눠져 있든 하나로 돼 있든 이거 신경도 안 쓰실 거고 또 세차를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요즘 아이템들 자체가 세정 코팅이 동시에 되고 이 모든 소재가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그냥 통일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품을 내면서 하는 그런 디테일링 세차 영상들을 보면은 맛은 확실히 있고 그 차는 그렇게 세정을 해야 되는 차량이 맞지만 우리나라처럼 차를 그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바꾸는 나라에서는 또 그 방법이 아니면 이러한 세차 제품들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디테일링 샵 사장입니다 이러면 올인원 코팅제 쓰기가 애매해요. 깨끗한 차가 입구가 됐으면은 그거 하나만 발라가지고 그냥 세정 코팅 동시에서 끝내버리면 맞겠지만 들어온 차가 왔다 하면은 또 그 올인원 코팅제 갖다가는 안 된단 말이죠. 아이템이 그래서 안 좋습니다 보다는요 글로스브루에서 그 딱 다섯 번째 아이템 세정 코팅이 모두 다 동시에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글로스브루의 타이어 드레싱을 바를 거예요. 자, 맨 처음 바를 거는 딥블랙입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과거부터 광도가 굉장히 진하고 힘도 없고 오래 가가지고 가격도 저렴해요. 12,000원 정도거든요. 유성 코팅제 바른 것 같은데 수성입니다 제품도. 그래서 솔직히 얘가 가격이 12,000원 정도인데 가격도 싸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써요. 단점급을 하면 꼴이 없습니다 얘는. 불성 같은 경우의 제형은 진짜 엄청 꾸덕거렸는데 얘는 그렇게 꾸덕거리는 제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에 걸리는 게 좀 덜해. 근데 진짜 꾸덕거리는 수성 제품들이 있어요. 막 안 발리는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좀 내가 싫어하지. 그래서 사실 저는 유성 타입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선호하기는 하는데 이게 거의 이게 유성처럼 발리는 느낌이잖아요 지금만 봐도. 그리고 뭐 내가 써봤어도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제품이라 나는 이건 진짜 추천드려요. 근데 대신 타이어 광택제를 좀 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분명 새까맣게 잘 나왔는데 옆에 내 차에 미쉐린에 바르니까는 뭐야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반짝거리가 안 나와 여기다 먹어버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타이어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리뷰하기가 참 애매한 게 이게 사람 차마다 좀 다른 경우는 타거든요. 타이어 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그 타는 것도 좀 덜하다. 하여튼 두루두루 딥블랙은 괜찮다. 가격이 12,000원이라 추천할 만하다. 동민님 타이어 드레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뭐 특히 유성은 뭐 림피오를 많이 추천드렸죠. 수성은 얘가 제일 제가 보기에는 낫습니다. 후회 없을 거예요. 하여튼 핑키블랙이라는 드레싱제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없다가 타이어하고 트림코트 전용, 그러니까 트림 즉 SUV 차량에 이제 밑에 이제 그 플라스틱 트림까지 코팅이 가능한 유성 코팅제입니다. 얘는 이 녀석도 발라볼게요. 난 얘 처음 발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오 확실히 아 근데 얘 향 진짜 오 와우 풍선껏 포도향 100% 111% 진짜 맛있는 냄새나요. 진짜 맛있어 이거. 맡아보세요. 이건 진짜 맛있다는 느낌이죠. 이건 진짜 향 좋네요. 오 너무 진한데 솔직히 아까 딥블랙 자체를 워낙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또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12,000원과 18,000원의 차이 개차이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얘도 얘만의 이 즐거움을 따로 주네요. 살짝 걸린다 안 펴지냐? 또뭐 남냐?
앞에서 다시 걸려 보자. 아 근데 광도가 더 딥블랙이 더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냐? 어,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유성의 광보다 광은 수성보다 이제 유성이 조금 더 반짝거리게 나옵니다. 반짝거리게 아주 반짝거리게 잘 나와주는데 근데 글로스브리의 저 딥블랙 같은 경우는 유성만큼 빛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발림으로 봤을 때 딥블랙이 더 나은 것 같다. 생각보다 진짜 꽉 누르고 하거든요? 이런 데 자꾸 남죠? 이놈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데들이 좀 남아. 양이 부족해서 자꾸 안 발리는 느낌이에요. 충분히 많이 발라도. 근데 일단은 뭐 이거야. 두 번째 번 반복하면 그냥 발려지는 거니까. 뭐 이거 조금 안 발렸다 해서 이제 좀 안 좋네요. 이렇게 뭐 좀, 이제 뭐 하니까. 아 얘는 이 타이어가 진짜 좀 안 맞나? 싹 먹는 것 같은데 타이어가 뭔가 시간 지날수록 그 그러니까 뽀얘지지? 광이 사라지는 느낌인데? 어 빛밖에 없었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매트해진 느낌이야. 아하 아무래도 플라스틱까지 같이 코팅되다 보니까는 너무 진하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생각해봐 왁스 코팅제를 발랐는데 검정차에 뭐 반짝거리는 뭐 광부스터를 발라놨어요. 근데 밑에 게 더 반짝거려 봐. 아무튼 뭐 근데 살짝 좀 이 타이어에 좀 안 맞네요. 자 일단 글로스브루의 총평을 딱 말해드리면 우리나라 가성비 아이템 1등이다. 예전에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새 차가 시작되고서 그 다음 문으로 레벨업을 시켜놓고 나서 지금까지 아이템들 나온 거 보면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짜 잘 달려왔다. 그리고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가격 정책도 낮아서 가성비 대비 아이템을 봤을 때는 성능도 진짜 훌륭하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한테 추천해드렸을 때도 야 세차용품 그거 글로스브루 써봤더니 어때 했을 때 오 괜찮던데 좋던데 이게 세차용품이란 거구나 하기 느끼기에 굉장히 좋다. 입문하기에 굉장히 훌륭하다. 뭐 마트들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인터넷에서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셀프 세차장 전국 곳곳에서도 아마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 또한 좋아요. 그리고 요즘 글로스브루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도 나와가지고 그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컨텐츠를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뭔가를 막 해. 하다가 자꾸 안 돼. 안 되는데 그 컨셉을 자꾸 바꿔서 계속 해. 이제 도전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들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뭐 셀프 세차장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세차 알려주기가 됐든 컨텐츠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 문화를 자꾸 이제 만들어내려고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나 우리나라에서 큰 자동차 행사들이나 해외에 있는 행사들도 또한 참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스브루가 생각보다 적극적이에요. 어,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이나 세차 환자분들이랑 자꾸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은 진짜 이 브랜드는 참 진심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 그렇게 열심히 이제 활동도 하고 뭐 아이템도 잘 만들고 가성비도 잘 만들고 초보자 초점의 브랜드다 보니까는 확실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나무랄 것 없지만은 이제 글로스브루가 처음에 이끌었던 그 시장의 사람들은 이제 레벨업을 해서 세차 환자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분들한테 입맛 맞추기에는 글로스브루가 소스가 좀 부족하다. 아 진짜 세차원들이 재밌어 할 만한 그러한 기술력이나 그러한 아이템 개발이 좀 안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들은 조금 있어요. 뭐 우리 브랜드는 정말 초보자를 위한 거야 이렇게 딱 그 트렌드가 막혀 있으면 상관없는데 뭔가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글로스브루만의 그 프리미엄 라인이 하나 나와도 진짜 작정하고 만들면 글로스브루라는 회사는 좀 커요.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 큰 회사예요. 얘네가 작정을 해서 세차 환자를 위한 브랜드를 만든다면 앞전 1편처럼 뭐 불선처럼 루나틱이 있듯이 글로스브루가 있고 그 윗브랜드가 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1세대끼리 싸움을 해봤을 때는 와 진짜 누가 이겼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좀 들고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또 글로스브루가 이 아이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가 유통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우리가 옛날 세차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했던 피니쉬 케어라는 거 있었어요. 엄청 유명했던 브랜드예요. 다 이제 과거로 비했을 때는요. 상어왁스 알죠? 총판이에요. 총판. 한국 총판. 그 다음 카프로. 요즘 이제 해외에서 엄청 인기 많은 거. 글로스브루 겁니다. 콜리나이트. 또 스토너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이몰이라는 그 고급 프리미엄 라인의 이제 고치락스 라인업들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총판들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 글로스브루는 초보자라는 것도 놔두고 뭐 자이몰 같은 거는 진짜 완전 최상위급 고급자 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책이 나눠져 있다 보니 그 프리미엄 라인들을 좀 안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한다만 근데 뭔가 아쉽긴 해요. 그건 이제 해외에서 갖고 온 거고 좀 글로스브루가 작정하고 만들면 어떤 느낌이 나올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자꾸 남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걸 너무 투머치하게 너무 얘네한테 바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세차 시장이 자꾸 점점 커져가고
소비자들 레벨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해외를 다녀봐도 느끼지만은 세차 수준이랑 지식이랑 그 세차 제조사한테 바라는 정도의 그 지식과 레벨이 엄청나요. 진짜로 엄청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렌드를 글로스브로가 조금 그 탑승 기간을 살짝 놓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글로스브로가 원해서 그렇게 간 건 아니겠지만은 세차의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세차 문화의 레벨도 많이 올라갔지만 예전에는 이 가성비 브랜드에 잘 맞춘 그리고 옛날 초반에 세차 시장을 이끌었던 그 1세대의 모습을 그대로는 유지는 하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아이템들이 이제 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 이제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랐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술력들이 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근데 글로스브로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가성비라고 좀 보기 좀 뭐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조금씩은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이 조금씩은 들고요. 근데도 아직 2만 원을 잘 안 넘는다. 턱까지는 와 있습니다. 근데 그 턱 사이 경계에 아이템들이 너무 좋은 아이템들이 포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는 좋은데 그리고 그걸 밀고 있는 것도 좋은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조금 그런 느낌? 글로스브로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세차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도 다른 뭐 이런 것들보다 나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소비자분들은 좀 신제품이나 좀 더 진짜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없었던 진짜 세상에 없었던 아이템들로 인해서 문화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문화를 선도하려면은 요즘 그러한 아이템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아마 대한민국에서 광고 문의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세차 용품들 중에서는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다 뻔해요. 무조건 12종 이렇게 먼저 나와요. 크랜 타이어 하나 어둡자는 거 만들고 철분 제거제 어둡자는 거 만들고 프리워치 따라하고 카샴푸 따라한 다음에 왁스 어둡자는 거 따라하고 그 다음 가격 정책은 우린 프리미엄이야 식으로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써봤을 때는 그러니까 니네께 왜 프리미엄인데 가 그 중간에서 안 나와요. 그런 면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세차 용품 회사들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잠깐 막 홍보를 바짝 했다가 갑자기 뭐 폐업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글로스브로도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점점 멀어지지 않나. 그 시작이 이제 오렌지 크러쉬로 시작됐고 끝도 오렌지 크러쉬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까 프리오 시대를 설명했을 때 알칼리화 생성이 없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뭐 실내도 올인원 세정제가 없듯이 혹은 뭐 고치악스 하나 또한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피니시 케어가 있었고 자이몰이 있지만 요즘 이것도 조금 뒤로 많이 물러서 있지 않나. 요즘 뭐 보닉스라든가 뭐 파이어볼 요즘은 또 뭐 오토그루밍 것도 괜찮다 그러고 커샨도 있고 뭐 새알람도 곧 나오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것처럼 자꾸 나오면은 얘네들한테 자꾸 잊혀진다. 글로스브로에 뭔가 좀 작정한 뭔가가 하나 나오면은 아마 더 또 글로스브로의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세차인들한테도 즐거움을 좀 선사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투머치하게 그냥 유튜버 입장에서 어떤 기업한테 뭐 만들어주세요 이거보다는 그냥 제가 바라보는 또 대한민국에서 유통업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리뷰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들은 제 생각을 이야기한 거지. 이렇게 하세요 글로스브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분들 글로스브로 이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원브랜드 디테일링은 원브랜드 디테일링이고 오늘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는 첫 번째보다는 조금 보완될 수도 있고 어떤 게 좀 실수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있는 세차용품들이나 그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전달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부족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게 안 하던 콘텐츠를 새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알람 리뷰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도 조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만들어가요 여러분. 새알람스럽게 새알람 느낌적인 리뷰로 점점 발전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브랜드 디테일링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재미난 브랜드를 들고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